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아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2023년의 개성의 정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2020년도에 넘어간 김금역의 최근 상황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고, 이것을 제가 답글로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올 초에 또 개성에서 좀 아사자가 나와서 뭐 김정은이 어떤 뭐 이제 비상회의를 열고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좀 주신 상황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정말 여러 가지 또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본명까지 거론하신 분께서는 또 고향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 뭐 개의치 않냐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북한의 정세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점은 잘 되었고 어떤 점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활동과 얼굴 배식 활동을 줄기차게 해나가고 있답니다. 네, 저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제 행복 추구권이 있는 것만큼 그 행복을 추구를 해서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항상 해오고 있고요. 뭐 한간에서 떠들고 있는 강아지나 송아지나 떠들고 있는 뭐 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게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답을 하고 살 정도, 얼굴을 내밀고는 살 정도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성에서 올 초에 아사자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올 초와 1월 달과 7월 중순에 연락이 되셨습니다. 고향과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 4천 명은 야, 이게 보니까 약 한 개 군단의 병력이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끊임없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취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생존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처자라던가 정말 다양한 혈육이 그리워서 또한 지인들이 또 그립고 그곳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부터 나서 자란 자양분을 흡수했던 가장 최고 그런 초기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전해주기도 하고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도 하고 이런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성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산 지 6년째 되지만 아이를 둘을 출산을 하고 너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고향과 연락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2020년도에 넘어간 김금역 씨가 아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도 저희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저희 동생 앞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가 나올 때 당시는 약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북한에 나가게 되면 북한의 군대에 나가게 되면 영양실조라는 것에 이제 좀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120만이라는 병력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북한의 입장도 보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말 20대의 청장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게 가긴 갔는데 자기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한 채로 꽃나이 청춘이 정말 영양실조, 영양결핍, 여러가지 질병들에 의해 가지고 전쟁이 아닌 평화시대에 아사자로 되는 현상들도 우리는 쉽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 개성도 만만치 않게 군 병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자주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다지고 국가 안보를 자기네 나름에서의 그 입장을 철저하게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길래 뭐 전혀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에서 올 봄에 아사자가 났다.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의 올해 쌀 가격은 5천 원으로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9분도 정도의 쌀이라고 하고요. 우리 탈북민 분들은 아마 대표적으로 그 10분도 쌀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막 1분도부터 시작이 돼서 정리가 돌아가고 있는 분도별로 나뉘어가는 이 쌀에 이 도정하는 그거를 다 알 겁니다. 아마 나쁘다 하는 것은 한 4,700~4,800원 정도. 좋은 쌀은 5,200원 정도 북한의 가격으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요, 중국의 돈 인민币 100위안이 북한 돈으로 12만 8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위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쌀값을 알아서 다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합니다. 예, 못해서 남한테 받아먹고도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걸. 2420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300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저희 집안은 전화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에서부터 약 2천리 떨어진 국경연선지대에 나와서야나 연락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러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댓글이 또 많이 쏟아질 겁니다. 넌 그 집 걱정은 안 하냐죠. 여러분, 사람을 말해요. 한 명 어떻게 이제 뭐 감시를 한다거나 처리를 한다거나 뭐 죽인다거나 뭐 등등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특유의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야 맞죠. 이 세상에서 80억의 인구 중에 나만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숭고하게 고수를 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격체들이다 보니까 물론 소중한 존재는 맞지만, 북한이 그렇게 뭐 어떻게 하죠? 감시하고 뭐 어떻게 포섭? 미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한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오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염려의 댓글은 안 달아주셔도, 그죠? 이렇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쌀 가격도 이제 올라가 있고, 올해 이제 뭐 홍수도 나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물론 매 해마다 한 해 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우리 한반도의 지형에 걸맞게,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진짜 북쪽이고 남쪽이고 다 그 한 해 강수량에 따라서 이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건 진짜 자연 피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김금역과 관련해 가지고 고추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추가 아니고. 네, 시골에서 살고 있는 김금역 씨는 너무 잘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왔다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처형을 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고, 이번에도 중국에서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잡혀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내보내가지고 뭐 혁명화를 한다.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대내의 하남과 대외의 하남, 즉 다시 말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도 정상 국가야, 정상적인 나라야, 이걸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대외적인 부분이고, 대내의 하남에서는 우리가 당중앙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청년동맹이라던가 이런 데서 각자 자기 세포 단위별로 이제 포치 사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북한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대감이라던가 추측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많은 우리 탈북민 유튜버 분들께서 고향과 여러 가지 연락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측 같은 건 그렇게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분들 모두가 북한과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하게 되면 그게 곧 그 사람 한 사람을 돕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상생공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고 화합의 한마당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자유 민주주의적인 통일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탈북민분들, 또한 남북문제, 우리 통일문제 이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무 때건 주저없이 연락을 주십시오. 물론 쓸모짝없는 연락들은 제가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